너무 추워 보여요, 장모님. 여기 작업할 때 쓰는 장화 겨울용 따뜻한 거 하나 사러 왔습니다. 장모님 작업할 때 쓰시라고. 이런 거 좋지 않아요? 털이 있고. 좀 작은 거. 엄마는 큰 거 써야 돼. 장모님 발 사이즈 어떻게 돼요? 따뜻한 신발. 250. 이거 2만 원. 싸네. 2만 원이에요. 신어봐도 돼요? 어, 신어보세요. 찢지 말고 고구마 살짝 풀어갖고. 예. 너무 크다. 안 커요. 안에가 긴모 있으니까. 봐, 작잖아. 작다고? 엄마 발 커요. 발이 커요? 농부야, 농부. 농부 발이에요? 60 있어요? 60, 70, 80, 50, 70. 30, 이게 60. 60? 60 정확해요. 여기 해보세요. 아니면 70일까? 60 한번 해보세요, 먼저. 이거 여기 밑에 있잖아. 네. 진짜 춥습니다. 네. 바람도 엄청 많이 불었고. 바람 불고 춥고 기온 많이 내려갔습니다. 지금 오늘도 지금 낮 지금 정오인데 12시쯤 됐는데도 지금 2도 온도가 2도입니다. 와. 어때요? 네. 괜찮아요? 뭐야? 뭐야? 좋아요? 260이네. 260이야? 어. 아. 그리고 내 배신병가 따뜻하면 너무 따뜻해. 따뜻한 거 하나 있어야 돼요. 추울 때는 이런 거 따뜻한 거 쓰다가 봄 되면 또 저기 털 아닌 거 그런 것이 또 시원한 거 쓰면 되고 이러니까 이거 있으면 되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매어이 좋아요? 티컹? 감사합니다. 매어이 티컹? 틱? 네. 자, 밭에 갑시다. 고구마. 멀쩡한 거 다 망가진다.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 먹을 수 있어요. 여기 고구마 우리 좋은 거 다 팔고 남는 거 지금 집에 가져가서 보관해야 됩니다. 여기 컨테이너에 넣으면 다 얼었어요. 아, 나 너무 나네. 왜 꺼 너무 나? 나 이제 낭마 다한다. 이 상에 생 왕아. 와, 여기 얼었어요, 여러분. 나 나타나 상아. 나. 아. 못 rưỡi chiều rồi nha cả nhà nha. 얼음 다 này. 얼었어요, 물. 이제 nắng này nó tan ra rồi đây. Sáng này ra đóng đá hết không có tí nước nào đâu. 와, 진짜 오늘 추워요. 밭에 와서 5도 왜 6도? 지금 오후 2시인데 2도입니다. 2도. 아침에 아마 영하 1도, 영하 3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물 여기 다 얼었어요. 오늘 밭에 와서 마늘 양파 구지포 다 덮어야 됩니다. 추워서 죽으면 안 됩니다. 자, 점심 먼저 먹으세요. 메아리안 만타오 나 만타오. 아빠, 이거 뭐예요? 이거 등유 난로. 등유? 네, 등유 난로. 난로? 네, 난로.
당신 이거 봤어요? 이거 안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죠? 이거 베트남에서 나도 이거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 이거 뭐예요? 이거 따뜻하게 해주는 거. 아. 등유라는 게 베트남에 없는 것 같아. 베트남은 전기거만 써요. 전기만 쓰지. 네. 내가 베트남은 휘발유하고 경유는 봤는데 등유는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전기 쓰면은 전기 진짜 많이 나가요. 전기로만 쓰는 게 아니고 등유. 등유. 이게 등유 통이에요. 이게 기름 들어가는 거라고. 기름 넣고. 예. 잘 써요? 오우, 따뜻하고 있어요. 네. 오늘 밭에 가져와서 따뜻하게 네. 할 거예요? 네, 지금 밖에 너무 춥습니다, 지금. 지금 한낮인데도 영상 2도예요. 네. 너무 추워가지고 밭에 일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게도 전기 써요? 네. 어? 엄마, 이거 모르겠어요. 이 꽂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버튼 눌러주면 돼요. 와, 지금 6도네요, 실내 온도. 이거 한국 사람 자주 쓰세요? 아, 이건 잘 쓰지. 자, 우리 아까 만두 사온 거 따뜻하게 하고, 여기서 만두 먹읍시다. 네네. 음식 먹으려고 이거 피고, 좀 따뜻하게 좀 쉬면서. 미오이! 엄마 왔다! 엄마, 꺼가야지, 이게. 나라게. 오빠, 이건 뭐예요? 등료 날려. 등료 날려? 네. 오! 뭐야? 이렇게 자동으로 켜지는 거야. 아, 그렇게 켜주는 거예요? 막는 거 아니고? 나 나가 매일 나가지, 이거. 이거 뭐예요? 아, 이거는 등유 난로입니다, 등유 난로. 나네,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네. 따뜻하게 하느라. 베트남에서 이거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전기 쓰냐고. 아, 전기도 있어야 되는데 이거 열 주로 등유를 쓰는 거예요. 이거는 전기 꼽는 거는 팬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팬만. 베트남 안 봤어요. 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리고 우리 집은 좀 많이 안 사서요. 아, 그치. 추울 때 그냥 참하고. 참아. 맞아. 옷 많이 입어요. 네, 맞아요. 아니야, 이 라 니가 막 열어, 이러면. 야, 맞아. 니가 옷이 막 열잖. 입을 많이 쓰고. 막 열고 나와. 많이 입고. 옷 많이 입고, 맞아. 패딩 입고. 돈 써야 되니까. 돈 쓰니까 아깝지. 안 깝고, 안 사지. 그리고 내가 베트남에서 못 본 것 같아, 이거를. 이런 거 없어요, 진짜. 없어요, 진짜. 베트남은 전기 거만 써요. 그치. 전기 쓰면 네. 따뜻하게 이렇게 만들어요. 그치. 그거 전기 엄청 써요. 엄청 전기값 많이 나가지. 이거는 전기값? 등유값. 요거는 이제 등유 20리터에 요새 한 25,000원? 3만원? 정도 합니다. 베트남 가냐? 아, 진짜? 좋은데 거기가 등유가 있어야 돼. 등유. 등유 뭐라요? 등유 뭐지? 그 석유. 석유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나도 아니야. 오토바이에 넣는 엔진이 휘발유야. 그건 음악 절대 안 돼요. 이거는 차 쓰는 거 아니가? 아니에요. 그거는 없어. 차에 쓰는 거는 경유. 아, 그다음 휘발유. 옛날에 우리도 이거 썼는데 네. 옛날에 우리 전기 없을 때 이거 쓰고. 그치, 심지 이렇게 꽂아가지고 불 붙이는 거. 그거야. 이거 그걸 등유라 그래. 그러니까 지금 안 팔아요. 그거 없어. 안 팔아요? 어. 그거 넣어야 돼요. 지금 없어요. 지금 너와 엄마 차 쓰는 거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옛날에 그 전기 안 들어왔을 때 쬐끔하게 그 거기다 심지 꽂아가지고 그치. 우리도 옛날에 산에서 있을 때 그렇게 해서. 그거예요.
없어요 지금. 어, 안 팔려요. 그건 다 없었어요? 어. 어. 그러니까 내가 등유를 못 본 것 같아. 전기 있을 때부터 그거 점점 없어졌어요. 아, 그러니까 여기는 그 이제 안 쓰는 대신 이렇게 난로 쓸 때 이제 쓰거든요, 이게. 어. 어, 진짜 신기하네. 네. 나 그거 생각도 못 했어요. 이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와, 베트남 지금 이거 그 유 뭐지? 유? 어떤 등유? 등유. 아, 등유 안 써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물어봤잖아. 베트남 갔을 때도 작년에. 여보, 여기 베트남에 등유 팔아? 맨날 물어봤잖아. 아. 등유 팔면은 이거 집에 하나 해놓으면 따뜻하거든. 아, 자, 먹자, 점심. 예. 네. 이게 이제 등유가 처음에는 킬 때 냄새가 좀 나요. 아, 냄새 이 정도? 어, 그래서 이제 문 열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됐으면 닫으면 돼요. 이제 문 닫고. 아무? 예. 따뜻해요? 자, 만두 가지고 오세요. 아직은 따뜻한 거 몰라요. 저 문 닫아야 돼요. 따뜻해요. 아니야, 문 닫아야 돼. 문 닫고 만두 먹읍시다. 만두 먹자. 네. Có đây mẹ tưởng là cái này chạy bằng dầu không, như này cũng phải cắm điện mới chạy được à? 이거는 그 전기만 쓰는 줄 알았어. 아, 전기만 쓰는 건 줄 알았어요? 등유까지 넣는 거 좀 네. 모르고 복잡하는 것 같아. 아, 아니에요. 이거 그냥 기름 넣고 전기 꽂아가지고 버튼 누르면 돼요. 그러니까 전기만 베트남 가져갈 수 있는데 등유까지 넣는 거는 베트남 못 하잖아요. 그렇지. 내가 그래서 그때 작년에 베트남 갔을 때 처갓집에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해서 등유 있냐고. 엄청 따뜻해요. 난 많이 좋은 배를 먹고 그냥 따뜻한 바람 나오죠. 그래서 밤도 와고 내만 그래 왜 동료는 엄마 이거 베트남인들은 이거 밤도 와르냐. 전기로 하는 거 그런 거 좀 골라 가지고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전기 하는 거 베트남도 많이 많아 있어요. 네. 그런 거 라디에이터 같은 거 하나 사 가지고 네. 집에다가 설치해 놓으면 돼요. 우와 맛있겠다. 내가 잘 뭐 만두. 자, 세팅하세요. 만두 먹읍시다. 따뜻하죠? 손으로 먹어요? 어, 손으로 먹어도 돼요. 따뜻해요. 따뜻한 바람 나오죠, 장모니. 미안해, 네. 엄마. 명호 되긴 해. 저기 앉으면 돼요? 어, 거기 앉아도 돼요. 명호 되긴 해. 근데 아니, 그거 타요. 바로 옆으로 돌아 앉아야 돼요. 아, 명호, 여기 앞, 너. 여러분, 만두 드세요. 오늘 파마트 갈 때 이렇게 따뜻한 만두 보고 샀어요. 골라보세요. 잘 고르세요. 안 매운 거. 자, 이거 그 어떤 거 안 매운 거 고를 수 있나? 몇 개 있나? 뭐? 나 이야기 해줬어. 어떤 게 매운지 알아요? 안만 타오 가냐? 진짜? 아니, 나는 이거 김치 맵다고 했어요. 아, 아니 이제 매운 게 안 매운 건지 어떤지 골라볼 수 있어요? 몰라요, 엄마. 몰라요? 자, 볼까요? 제가도 김치 하나 먹을까? 김치? 매우면 먹어보고 매우면 저 주세요. 먹어봐요. 오빠 하나 더 드세요. 아, 당신 먼저 먹어봐요. 나 김치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네. 맛있어요? 김치 맵다. 매워? 빨리 까이. 매워. 까이 안 와. 매운 거 안 먹어. 엄마. 만두. 고기. 와, 만두. 만두 괜찮아요. 매일나? 네. 뭐야? 원. 응? 맛있어요? 따뜻해. 따뜻하지? 만두도 따뜻하고 난로도 있으니까 따뜻하고 좋죠? 뭐가 많이 다 엄냐? 엄냐? 바람 따뜻하게 나오죠? 따뜻해요. 어, 따뜻한 바람 나온다. 좋아. 오빠 드세요. 네, 같이 먹어요. 오빠 여기 앉아요. 네. 여기 따뜻하고 좋은 자리에요. 여기 우유도 있어요. 네, 우유도 같이 먹고 물도 먹고. 이거 좀 매운데 괜찮네. 괜찮아? 맵다. 오빠 오세요. 예. 우와, 엄청 좋네. 온도 금방 올라갔네. 아까 6도 했는데 지금 9도입니다. 실내 온도 9도 됐습니다. 네. 아, 좋아요. 야. 만두. 잘 고르세요. 김치 만두 좋아요. 엄마 두 번째 만두 드세요. 맵다. 여러분, 농사 밭에 올 때 이렇게 따뜻한 거 먹어도 재미있습니다. 네.
추우면 어디서 밖에서 일하다가 추우면 조금 안에서 따뜻하게 온기 좀 느끼고 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날로 가자. 잘했지? 당연히 이거 뭔지 몰랐지? 내가 아까 얘기했는데도. 내가 가져가야 된다는데. 뭐야? 그게 뭔지 몰라. 와이프 그게 몰라. 뭔지 몰라. 이거는 제가 이제 학원에서 계속 쓰던 건데, 학원에 거기 숨겨져 있으니까 못 봤지, 한 번도. 맞아. 짜장 먹으면 맛있다. 맛있다. 간식 이렇게 먹어도 좋다. 와, 먹으니까 행복해. 두개야 맛있냐? 두개야 어때? 두개 좋아해요. 이렇게 추운데 아, 캠핑 온 것 같지? 캠핑. 이런 겨울에도 캠핑 가는 사람들 많아요. 이런 재미 때문에. 진짜? 어. 추운데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뭐 이렇게 따뜻하게 먹고 막 이러면 되게 맛있거든. 또 행복하다는 느낌 들거든. 그러면 지금 밭에 가서 안에서 추울 때 먹으면 이렇게 아니 그거 안 되고 추운 느낌 느끼잖아. 그리고 만두가 따뜻하니까 우와 얼마나 따뜻해요. 매장 와요. 눈 옷 뭐 안 냠 감당 나. 너무 추워. 아 너무 춥다. 밖에 앉아서 먹으면 너무 춥다고. 너무 춥지. 지금 바람이 엄청 불어. 그럼 바람도 불고 지금 원래 왜 이렇게 기후가 좀 이상하네. 기후가 뚝 떨어졌어. 비 많이 오고 추울 때 바람 많이 불어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양파하고 마늘 부직포 빨리 씌워줘야 됩니다. 네, 안 한다고 나. 그건 단팥빵. 왜 안 먼저 와? 찐빵입니다, 찐빵. 안 그래요? 응. 이거 베트남 말로 뭐 있던데? 아, 방바오. 방바오. 어, 방바오인데 이거보다 더 맛있어. 방바오는 그것 무슨 계란도 들어가 있고. 방바오 고기 있어. 좀 달라. 야채빵 같은데 좀 뭐라지? 좀 안 어울려요. 방바오 옛날 한국 방바오. 맛있어요. 이거. 베트남 대야 옛날 한티트. 미역. Còn bên Hàn Quốc thì là nhân đậu đỏ, đường. Đã chết băng tuyết sao? Cô bị đưa ra những con. Hàn Quốc đó. Hết băng. Nhưng mà Việt Nam băng bao nó trong Hàn Quốc ta không mất gì cả. Cô kỳ hăng ít sao? Cô kỳ hăng trong ít sao chứ cô muốn mộ rồi. Là tôi mất kiếm mộng lên đây. Trong cơ thể mặc chú hoa hăng cơ cơ nạn nhỉ. Giờ đó bốn giờ hăng cảm ơn hăng bốn bánh bao mộ cơ bài rồi. Nè. Hăng nào? Hăng nào xin mộ cơ bốn mà. 700원 hay không? 이게 차에 더 방바오 같다. 이게 더 맛있네. 하나 겨 방바오 있나 말이야. 이게 또 방바오. 방바오. 만두. 고기 만두는 베트남. 고기 만두가 방바오 같네. 방바오처럼. 좀 커요 이렇게 베트남. 세 배 정도 커. 엄청 커 한 세 배야? 베트남이나 한 대, 뭐냐 면, 증. 베트남 방바오 고기, 파. 쫄면? 계란 아 맞아 그럼 면도 들어가 있지 맞아 면 계란 쬐끄만 알도 들어가 있어 그 메추리 알 아 메추리 알 들어가 있어 이게 며칠에 열어보면 어 이게 뭐야 이렇게 만두 두 개 먹고 우유 하나 먹으면 딱 배부르네 장면 저거 드시고 드세요. 아, 매 안 돼, 매 넣어놔? 예, 네, 그러면 우유 드세요. 매 우유? 매우 안 돼. 나 설탕 없는 우유 주세요. 당신은 설탕 없는 거? 애기한테 줬기 위해서 매운 거 내야. 아니야. 예. 매 홍색 못 내. 그거 매 내요. 당신도. 나 한 거죠. 아이고 간장 있었네. 나 필요 없는데. 다 먹었네. 맛있다. 맛있지? 제가 아까 그래서 딱 보고서 야 이거 갖고 와서 먹으면 맛있겠다. 왜 안 할까요? 응? 형님? 그걸 왜 안 할까요? 뜨겁다. 그거 봐 날로 뜨겁죠? 엄마. 네. 따뜻해요. 감사합니다. 공간에 딱 갇혀 있는데 이거 하나 틀면은 훤해. 내가 옛날에 정선에 당신이랑 결혼 안 했을 때 정선이 컨테이너 있잖아 이거 틀어가지고 밤에 자
그때는 전기도 없었어. 전기 시설도 아무것도 안 돼 있었어. 그치. 응. 컨테이너만 딱 하나 갖다 놓고 밤에 진짜 베트남처럼 옷 엄청 입고 이불도 엄청 덥고 막 자. 고상하다. 근데 그때는 진짜 행복했어. 그래요? 응. 쫄딱 망해가지고 돈은 한 푼도 없었는데 사업하다 쫄딱 망했잖아. 근데 거기 가 있는데 그렇게 행복하더라. 너무 좋았어 그냥. 좀 뭔가 사는 느낌? 어 사는 느낌. 자유 있는 느낌 그래요. 자유로운 느낌. 아, 나 편해요. 그때, 편해요. 좋아요. 서울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사업도 망하고 그래서 뭐 해서 다니다가 또 짜증나잖아. 사람 만나는 것도 짜증나고. 근데 거기 가서 이제 더덕 심어놨잖아 아마. 그럴 때 이제 일하고 밭에 가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추운데도 너무 좋아. 그래서 주말마다 내려갔어. 주말마다? 어. 애인 안 데리고 오고? 애인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애인 필요 없어. 그런 거 필요 없어 막 이랬어. 나 혼자만 즐거우면 돼 이렇게. 아이고. 그러다가 이제 몇 년 가니까 재미 없어져. 아 결혼해야겠다 이런 생각 들지. 재미 없어져 혼자 가니까. 같이 누가 고생할 사람 찾아야지. 처음 재미있는데? 어, 처음엔 너무 재밌어. 점점 재미없지. 점점점 재미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일 계속 하면 점점 지겨워. 그 다음부터는 별로 재미없어. 내가 먹는 거나? 배가 좋습니다. 되게 행복하네. 맛있어요? 맛있어. 볼까? 아빠 많이 드세요. 아 이거 정심이네. 장모님 배불러요? 네, 누나하고 앉는 지냐? 어, 하고 앉는 지냐? 우리 고기 가져왔어요. 저것도 하려고. 아니요, 나는 고기 먹어요? 아직 배 고플 때 먹으면 됩니다. 오빠 다 드세요. 오빠 남자니까 더 드세요. 아유 오늘 진짜 만두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뭐 하세요? 주말에 시간 여유 있을 때 뭐 좋아하세요? 우리는 밭에만 와요. 밭에 오고 이 조금 하고 이렇게 즐겁게 먹고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원래 오늘은 아버지 그 생신 잔치 있어가지고 속초 원주 막 여행 계획 있어요. 오늘 아버지 갔어요? 응 갔어요. 동생하고 형님네 다 갔잖아. 와 오늘 재미있게 놀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속초에 콘도도 비싼 콘도 얻어놓고 여기 가고 싶었는데 못 갔지. 장모님도 그런데 한번 가면 좋은데. 근데 당신 때문에 못 가는 거야. 네, 저는 임신 지금 우리 들깨 때문에 좀 힘들어서 네. 좀 멀리 가면 걱정합니다. 아기 갑자기 나오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멀리 안 가요. 멀리 못 가고 그냥 여기 가까운데 또 마늘 관리를 해야 되고 보정. 너무 많이 져요. 신년 디저이 이제요 오늘. 엄마 너무 춥다. 어디 가냐? 바다. 아 한국 사람 이러면. 어이야. 이제 아들이라서 알아서 이제 면이지 온다. 여기는 엄청 춥고 바람이 이렇게 불었는데 바다 가면은 춥은 것 같아. 따뜻하네. 가서 또 산책하고 또 차 타고 와서 또 가고 이러는데. 엄마는 아직 접근 못해요. 베트남 사람들 옷도 했다고 하니까 죽을 것 같지. 여기는 차 따뜻하게 갔다가 오고 그러는 거. 아니 바람 안 부르면 괜찮은데 진짜 오늘 바람 부르니까 춥네. 그다음에 콘도 아주 괜찮은 데 얻어놨다는데. 우리 다음에 들깨 놓으면 갑시다. 다음에 가요. 다음에 장인어른 장모님 다 같이 가면 돼요. 아, 잘 먹었습니다. 됐다. 일 좀 하고 쉬자. 여러분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진짜 우리한테 응원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먹은 후에 밭에 가서 일합니다. 자, 일 갑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영상 또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꾸지포 한 거랑 마늘 접었습니다. 와, 오늘 얼마나 추운지 말도 못해요. 콧물도 나오고 지금 진짜 추워요. 아, 오빠와 엄마 지금 핀 꽂잖아요. 낭나먹매야 엄마 디나줘. 엄마 디나줘. 좀 이동하니까 따뜻해졌어요. 하얀 거 미리 바꿨잖아. 그래서 이거랑 다시 박아라. 아, 내가 가령 좀 감먹이 뭐 장애. 그 루트라 성래서 감 정리할랜. 아유, 다 고생하십니다. 어떡해. 그러니까 다 공장 가자고 자기야. 아씨, 침 빠지네. 아유. Tết rồi thôi, nhưng nó là không ngấm à.와, 여러분, 오늘 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마늘과 양파 많이 덮었어요. 구지포 따뜻하게 양파를 덮어줬습니다. 와, 좋아요. 오늘 오빠와 엄마 많이 고생하십니다. 지금 아마 영하 2도 정도? 가기 준비합니다. 후,
하루 열심히 일했으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많이 쉬세요. 건강도 조심하세요.